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교육관입니다. 11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오후 2시 제418회 국회 정규회 제12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는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전체회의에서 의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산자중기위, 수요일 기재위, 외통위, 국토위, 목요일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금요일 국방위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국회 대표단은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해서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하고 파리 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총 54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이하경, 강득국, 이용우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정현, 정성호, 이현주, 문진석, 정준호, 황정화 의원실 주최로 자전거 정책, 국가가 나서라, 자전거 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카페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도입 행사가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1층 카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회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다회용 컵 이용 및 반납 시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의정관 417호에서 라울 아난드 IMF 아태구 한국 미션팀 단장과 함께 IMF 연례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원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211건, 대한 1건 등 총 2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안입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과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 각각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성립되어서 소관위원회인 여가위와 환노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서민을 죽이는 은행의 고리대금업, 즉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등 총 11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7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